네,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 통합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의 정신에 정면 대치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요당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의 요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합법노조의 노조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성 있게 야당과 협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